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도라에몽을 찾는 진구.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도라에몽은 진구가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기 전에 도망가고, 진구는 도라에몽이 뭐 흘리고 간 게 없는지 벽장 속을 뒤지는데 요상한 물건을 발견하고 펼칩니다. 그때 방 안이 어두워지면서 뭔가가 소환되는데, 날 부른 게 너냐며 갑자기 나타난 빨간 눈. 진구는 도망치지만 웬 손 하나가 진구를 붙잡는데요. 뒤돌아보니 의외로 어리버리한 악마가 있었습니다. 그 악마는 진구에게 데빌카드라는 물건을 준다고 하면서 흔들면 300원이 나오는 카드라고 합니다. 하지만 악마에게 뭔가를 받으면 영혼을 뺏긴다면서 거부하는 진구. 악마는 영혼 대신 300원당 키 1mm를 교환하자고 합니다. 키가 줄어드는 시기는 매일 밤 12시라고 설명을 하면서 말이죠. 진구는 고민하다가 겨우 1mm라고 하면서 거래를 받아들이고, 바로 시험해보곤 진짜 300원이 나온다며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만화책을 사오죠. 잠들기 전에 키가 줄어들 걸 생각하며 걱정하며 잠을 자지만 다음날 보니 아무런 변화 없는 모습에 안심하는 진구. 그리고 돈을 마구 꺼내기 시작하는데, 이 돈으로 만화책도 엄청 사고, 이슬이가 가지고 싶다던 책도 사주고, 비실이랑 퉁퉁이의 협박에 스케이트보드 살 정도로 많은 돈을 꺼내게 되죠. 다음날 눈에 띄게 작아진 진구. 비실이랑 퉁퉁이는 스케이트보드 때문에 유리를 깼다면서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고, 돈 꺼내는 모습을 본 진구 아빠는 편리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진구가 나갔다 온 사이 돈을 엄청 뽑아 쓰고 있네요. 이미 자기 키 이상의 돈을 뽑은 진구는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사고 싶은 게 있는지 용돈을 당겨서 달라는 진구. 하지만 엄마는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러면 더 조르거나 포기하는 게 정상인데, 진구는 돈을 빌렸다가 사흘 후에 돌려놓으면 된다고 하네요. 남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돈을 훔치려다가 걸리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지 도라에몽 앞에서 웁니다. 그러면서 진짜 나쁜 놈이 되겠다며 도라에몽의 주머니에서 물건을 함부로 꺼내는데요. 도라에몽의 주머니에서 나온 물건은 악마의 패스포트. 이건 그 어떤 나쁜 짓을 해도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도구입니다. 자신이 원하던 물건이라며 가지고 가고 그런 진구를 말리려 하지만, 도라에몽 앞에 카드를 들이미는 순간 카드가 번쩍거리더니 도라에몽은 뭔가에 홀린 듯이 도둑질해도 괜찮다며 진구를 보내줍니다. 진구는 첫 번째로 돈을 가져가자면서 당당하게 엄마 지갑을 털고, 반성은커녕 굉장하다면서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데, 온 동네에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무단 침입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퉁퉁이를 때려주고 선생님한텐 컨닝 예고까지 하죠. 심지어 대놓고 이슬이를 성추행까지 하고 책을 훔치기까지 하네요. 아직 저지르진 않았지만 은행털이 살인까지 생각하는 친구를 보면 이런 소름끼치는 아이템이 왜 만들어졌는지 의문이 드는 도구네요. 사고 싶은 게 있는 친구는 저금통을 털어보지만 돈이 모자란데요. 그때 간식을 들고 온 도라에몽. 진구는 자기 몫의 간식을 들고 엄마에게 가서 간식 대신 돈으로 달라고 하죠. 그렇게 돈으로 바꿔왔지만 막상 간식을 먹는 도라에몽을 보니 먹고 싶어진 진구. 마음 약해진 도라에몽은 도구를 꺼내는데, 이 거울에 무언가를 비추면 똑같은 게 거울 속에서 나오는 도구죠. 거울에서 나온 간식을 맛있게 먹은 진구는 돈을 복사하면 원하는 걸 살 수 있다면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도라에몽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거울이라서 그림이 반대로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죠. 돈을 복사하는 건 포기하고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빌리고 신나게 장난감을 복사하면서 기뻐하는 진구. 그런데 그때 거울 속의 진구가 뒤를 돌아보고 거울 속에서 나오더니 진구를 내려다보고 있네요. 그리고 진짜 진구를 거울 속으로 밀어넣어 버립니다. 그대로 깜깜한 거울 속에 갇혀버린 진구.
친구는 과연 거울 밖으로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